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피드 뉴스 연공시 김현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공개 발언 날짜가 임박하게 되면서 경계감이 커진 모습이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두각을 보이고 있는 건 중화권 증시인데 이 경기 부양책과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중화권 증시 개장 이후에 낙폭을 축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다시금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장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들의 공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K이노베이션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3일 장 마감 이후에 1조 1,8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주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를 했었죠. 이에 전날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6% 넘게 하락을 보였고요. 최대 주주인 SK도 4%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규모 유상 증자는 지분 가치를 희석한다라는 이유에서 이 주가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 이를 들고 전일 일부 매체가 SK이노베이션이 준주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자사주 소각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에 SK이노베이션이 현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해명 공시를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이후에 급락세를 보였었죠. 이 최근 사내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와 이 김영규 공동대표 사임 등 격악재가 주가 급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김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임 배경으로는 최근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한 콘텐츠 제작사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제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큐라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클은 200억 원 규모의 시비 발행을 결정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번 시비 발행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요.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혈관 내피 기능장애 관련한 새로운 모달리티나 파이프라인을 확충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미국 에너지 전문 회사인 엑셀 에너지와 총 2,136억 원 규모의 전력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일 품목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가장 큰 계약 규모라고 하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올 초 이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더불어서 이번 수주까지 더해서 미국에서 잇따른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 앤공시 김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의 낙폭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우리 증시도 오늘 지지부진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첫 순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과 다뤄볼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연이은 악재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고꾸라졌습니다. 2019년 이후로 약 4년 만에 신저가를 찍으면서 주주들의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공개작들의 흥행 여부를 지켜보자라는 신중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CJ그룹주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CJ그룹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CGV가 유상증자 공시를 내놓은 데 이어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에서는 횡령 혐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CJ그룹주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우하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상 좋은 이슈가 없고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추이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CJ 그룹주들이 좀 아무래도 영위하는 사업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더라도 컨텐츠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또 이제 그룹에 좀 전반적으로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CJ E&M도 오늘 장에서는 마이너스 1.5% 정도인데 이게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해도 8만 원에서 주가 움직임을 네. 보였었던 게 6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이게 연초에는 11만 원 했었던 주식이거든요. 그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CJ CGV도 마찬가지죠. 사실상 범죄도시 3가 흥행을 하면서 이제 좀 영화관주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 조금 이제 운영 자금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이게 역시나 유증이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왔고요. 조금 제일 안타까운 게 스튜디오 드래곤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네. 횡령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는 알기가 정말 어려운 이슈죠. 근데 그렇죠. 이제 사실 캡티브 마켓에 대한 이런 비중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이런 좀 악재가 은연중은 조금씩 뭐 알려졌었나 봅니다. 수급을 보면 일정한 계속 이 매도 물량들이 네. 있었거든요. 기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나하나가 사실상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아플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터져 있다 보니까 주가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뭐 관련된 그룹주 모두 다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J 그룹주에 대해서 지금 사실 살펴보면요. 요즘 들어서 조금 다른 의미로 주목이 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장에서 크게 이슈가 지금 되고 있죠. 2019년 이후로 4년 만에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더 글로리도 흥행을 했고요. 드라마 흥행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드라마 편성이 축소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고 앞으로 주가 추이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횡령 부분에서의 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네. 한다면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들어서 좀 콘텐츠 섹터가 너무 많이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나라 K-콘텐츠가 상당히 위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이전에는 엔터사들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엔터사들 지금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는 뭐 정말 고공행진으로 슈팅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죠. 여전히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콘텐츠도 해외 나가서 넷플릭스 같은 거 켜보시면은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탑10 안에 정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좀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빌보드 200에 들어갔다.
사실상 그 이슈 나오면 거의 상한가 바로 가, 그렇죠. 갈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흔해? 약간 이런 느낌까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왔다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뭐 영화제라든지 이런 데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컨텐츠의 위상이 그만큼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을 때 우영우로 한번 큰 폭의 회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땡스 우영우라는 네.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뭐냐? 컨텐츠가 그 플랫폼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어떤 컨텐츠가 들어가느냐가 결국에는 플랫폼이 성장을 하느냐 죽느냐 이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네, 거죠. 맞아요. 그때 우영우 덕분에 A스토리 주가도 대단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네. 올라갔죠.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은 하나가 잘 된다고 해서 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힘을 응축했고 시세가 분출될 땐 그만큼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게 이전에 10월달, 9월달, 10월달에 이제 드라마들의 이런 힘들이 뭉쳤고 이게 최대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단박에 막 3, 40%가 금방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사실상 뭐 이제서야 캡티브 마켓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겠지만 이미 연초부터 이제 증권가 리포트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광고 매출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캡티브 마켓에 대한 이런 드라마 슬롯 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고 그게 이제 이 기업의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하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좀 상당히 과하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슬롯 수가 뭐 절반 이상 줄어든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캡티브 마켓단 두 개. 물론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정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횡령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횡령 이슈는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오스틴 임플란트도 사실상 상장 적격성 실사 검사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부분은 상장 적격성 실사 검사로 들어가게 되면 거래 정지를 당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게 거래 재개가 되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게 만약에 그 자본들을 메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상장 폐지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이 주가의 흐름들은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횡령권이 명확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위치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K 콘텐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뭐 사실 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좋은 얘기들은 많이 있죠. OTT 네. 플랫폼에 대한 이런 확장 이슈들도 있었고 뭐 우리나라 드라마가 여전히 미드와 비교했을 때는 제작비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아요. 물론 그 뒷면에는 이제 우리 인력비를 굉장히 많이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긴 되겠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봤을 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성장 기조들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K 콘텐츠 자체는 보면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횡령 이슈가 나와 있는 만큼 이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 스튜디오 드래곤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CJ, CGV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희가 어제 또 방송을 통해서 다뤄드렸는데 유상증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급락세를 보였고 오늘도 지금 만원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그런데 또 증권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기적인 급락에 그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극장도 정상화가 되고 재무 구조도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나중에 당연히 좋아지게 하겠죠. 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받아서 이 품목을 보시게 되시면 채무 상환자금 규모가 제일 큰데 이게 3,800억 원 규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시설자금, 운영자금, 그다음에 채무 상환자금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 유상증자를 했을 때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시설 투자라든지 뭔가 기업의 실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공장 투자 뭐 아니면 신사업 투자 이런 것들이라면 주주들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 미래를 본다면 좋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는 뭐 채무 상환과 운영 자금으로 거의 다 자금을 써버리면은 이거는 다음에 또 만약에 영업 흐름들이 좋지 않게 된다면 또 다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번 이 유증은 결코 좋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음표가 좀 많이 생긴다라는 거고, 뭐 최근에 유증 이슈들이 상당 부분 크고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물론 뭐 SK 온에게 돈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지금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유상증자를 하게 됐을 때 과연 주주 가치를 어떻게 환원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부족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건 뭐 단연 환원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좋게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영화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범죄도시 3가 이제 1000만이 됐죠. 네. 네, 그 부분에서 이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렇게 1000만 영화가 나오면 영화관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주가가 슈팅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상 거의 미동도 없었죠.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화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번이나 올랐고요. 프리미엄관 같은 경우는 돈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작이 아닌 이상으로는 OTT 금방 뜰 텐데 이 생각으로 영화관 오히려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전 다른 공연 찾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뭐 뮤지컬을 본다든지 그렇죠. 오히려 연극을 본다든지. 네, 왜냐하면 되더라고요. 특히나 연극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저렴한 쪽으로 우리가 눈길을 돌리면 네. 그 가격으로 충분히 즐길 수가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OTT 쪽으로 그거는 이제 눈에 담을 수 이 눈으로만 담을 수 있는 거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흥행하지 않으면 정말 OTT에 뭐 금방 또 한 달도 안 돼서 다 뜨기 때문에 네. 이거를 굳이 영화관에서 봐야 되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영화표 가격은 올랐지만 이게 P는 올랐지만 Q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괜찮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상 극장가들은 여름이 최대 수혜주 성수기거든요. 네. 왜냐하면 날이 덥다 보니까 사실상 안에서 많이 즐기게 되지만 뭐 지금 CJ, CGV도 그렇고요. 콘텐트리 중앙도 마찬가지죠. 네. 바닥권에서 기고 있습니다. 뭐 그나마 배급사 중에서 일부는 뭐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등이 나왔지만 이것도 여전히 밑에서 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콘텐츠의 중앙이라든지 CJ, CGV를 보면 영화가 대박이 나오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업적인 부분에서의 좀 장기적인 이런 이 앞으로의 정말 이 BM을 한번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 시점에서 계속적인 유상증자, 이거는 좀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CJ, CGV는 본업적인 측면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에서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뜨거운 랠리를 이어갔던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었죠. 지난주에 바클레이즈와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골드만삭스 또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어제 주가 6% 급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 섹터에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주가를 살펴보면 연초와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급등한 수치였는데 간밤에는 6% 이상 빠지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급락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뭐 이거는 당연히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투자 은행들의 대거 이제 뭐 투자 흐름에 대한 하향이라고 네.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정말 고공행진을 할 때도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실 한번 주춤을 거렸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 의견 자체를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거는 뭐 매수에서는 이제 뭐 보류로 되는 거, 보류에서는 이제 매도로 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저점 대비했을 때 100몇십%가 빠르게 올라온 테슬라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모건 스탠리, 바클레이스, 골드만삭스 등에서의 투자 하향 기조가 나왔고, 일단은 주 요인은 이겁니다. 가격 경쟁 심화로 자동차에 대한 이런 수익성이 악화가 될 것이다. 사실상 지금 큐단은 1분기에도 사실상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네. 2분기에도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P가 그만큼 유지가 돼야 되는데 경쟁이 심화가 되면 당연히 제품의 퀄리티는 높아지게 되지만 판매 가격이 이전처럼 높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익금을 메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차량들을 계속적으로 팔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경쟁이 계속적으로 됐을 때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기술주들을 바라볼 때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거는 금리 인상 부분이죠. 네. 사실상 시장에서 뭐 연준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2%대
연준의 목표 금리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코웃음을 친 거죠.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이번에 그래서 PCE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번에가 4.5였는데 이번에 지금 예상치가 4.6입니다. 네. 그럼 PCE가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는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미국과는 사실 조금 수치적으로는 다르긴 하지만 유럽에서의 물가가 여전히 강하다 보니까 이번에 빅스텝 기조를 밟았고 다른 쪽에서도 좀 긴축 오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또 열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를 해서 랠리가 나왔었던 이유가 이제 드디어 금리를 멈추고 유지하다가 이제 하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기술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인 부분들이 테슬라에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수익성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요.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조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다음 달 19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역대급으로 차량 인도를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주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나요? 사실상 테슬라가 좋아지게 되면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채널링은 상당히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눌리게 되고 이제 그룹주들이 눌리게 되면은 이제 뭐 대부분의 대형주들 좀 눌리는 기조들이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차량 인도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인도량이 42만 3천 대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상치가 44만 5천까지 좀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에 굉장히 많은 인도를 했는데 2분기에 더 많은 인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경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과연 그 수익성 자체를 유지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좋은 이벤트가 터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2차 전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가격 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나오면서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조정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2차 전지주는 하반기에도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과 또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이거는 아예 딱 나눠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네. 게 지금 주도주로 하고 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근처까지 벌써 두 번 정도 돌파 시도를 했지만 좀 뚫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최고점 자체를. 그래서 이 부분을 뚫어주는 게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포지션과 정말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뚫어주게 된다면 쇼스퀴즈가 나오면서 굉장히 빠른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려야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좀 이슈는 있긴 했지만 뭐 LG화학이라든지 네. 뭐 포스코 그룹주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분할로 접근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상승 주도하는 그런 종목군들과 밑바닥에서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없는 종목군은 좀 분할하셔가지고 대응해보실 필요가 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가격에 따라서 분할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탑픽 종목은 이어지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월간 증시 이슈를 체크하고 천만 개인 투자자의 멘토의 비법 노트를 엿보는 코너죠. 염블리의 촉으로 투자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초에는 서머랠리 기대감이 고조가 됐었습니다, 이사님. 하지만 최근에 우리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요, 좀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6월 시장에서 중국의 한한령 확대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6월 증시와 또 이제 중국 소비주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그 중국은 지금 오히려 좀 한중 간의 관계가 좀 더 안 좋아져 버려가지고 네. 사실 이제 그 한한령 이슈도 이슈인데 이게 언제 좀 그 중국인들이 한국에 올까? 이게 좀 사실 좀 난제긴 한데 좀 단체 관광객도 좀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중국 소비주들이 최근에 또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6.18 쇼핑데이가 얼마 전에 열렸는데 네. 그게 좀 매출이 기대에 좀 못 미친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소비지표도 아직은 좀 좋지 않고 그래서 아직은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는 좀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지만 다만 얼마 전에 그 미국 국무장관과 지금 시진핑 주석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좀 해결될 만한 좀 모습들은 좀 보이거든요. 과거보단. 그래서 그게 좀 미중 갈등이 조금만 완화된다라면은 중국 소비주에는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다른 이벤트보다 좀 미중 간의 그 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미중 간의 대화를 먼저 포커스 맞추고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7월 서머랠리 이제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7월 장의 이슈가 될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반도체 웃는다라고 하니까 반도체 훈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그 사실 요즘에 반도체가 좀 오락가락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형주들은 좀 쉬는데 중소형 소부장들은 또 굉장히 네.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간의 이제 사이즈별로 좀 차이들은 있는데 그래도 분명한 건 대형주들, 그러니까 반도체가 작년까지 한 2년 정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고 이게 약간의 뭐 휴식은 있지만 이게 뭐 마침표를 지금 찍은 게 아니라 약간의 대형주 같은 경우 심포를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랠리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완료가 좀 된 상황이기 때문에 7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반도체 대형주 그러니까 지금은 소부장 기업들이 좀 강했다면 네. 7월에는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또 한 번 좀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반도체를 좀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만약에 좀 기분이 좋으시다면은 그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것보다는 네. 아직은 좀 더 파티를 즐길 때가 아닌가라고 그 기분을 좀 더 즐겨보면 네. 좋겠네요. 네. 그렇다면 소부장주가 지금 좀 오름세를 나타냈다면 이제는 다시 대형주의 눈길을 돌려볼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주를 이끌어왔던 건 AI 반도체 열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AI 반도체 시대에 좀 필수적으로 불리는 부분은 HBM인데요. 그럼 HBM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확대 전략을 취해봐도 괜찮을까요? 그것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가 훨씬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요. 삼성보다. 네. 이제 삼성은 올해 4분기부터 양산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조금 이제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늦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좀 뛰어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엔 우리가 흔히 생성형 이제 AI라 그러죠. 챗GPT 같은 네. 이런데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투자는 더욱더 올해가 아니라 내년엔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클은 좀 시작이 됐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가격도 기존 제품보다 최소 5배 이상 비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보면 항상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반도체는. 그렇죠. 근데 HBM은 정반대거든요. 네. 오히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이 DRAM 업체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어떤 실적을 좀 그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 또 거기에 여기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공정 회사들입니다. 네. HBM은 전공정이 아니라 반도체 다 만든 다음에 이걸 이제 얼마나 잘 쌓느냐, 조립을 잘하느냐 여기에 네.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HBM과 관련된 후공정 회사들의 그렇죠. 주가가 네. 굉장히 좋은데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이 사이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비중을 줄이는 거나 그런 것보다도 좀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좀 내년까지는 한번 보유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HBM 시장은 지금 초입을 맞이한 만큼 내년까지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HBM 시장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우리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먼저고 SK하이닉스가 뒤인데 여기는 다르죠. SK하이닉스가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동안은 사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높았죠. 네. 연초 대비 아마 하이닉스가 45% 올랐고 삼성이 25%니까 한 20% 더 오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요 점유율에 좀 차이가 그렇죠. 있는 것 같고, 다만 삼성도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조금 이제 하이닉스에 뒤처진 건 사실인데 본격적으로 좀 승부를 걸 것 같고, 아마 4분기에는 양산 들어가서 뭐 그 제품이 또 엔비디아에도 납품이 네.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결국에 네. 삼성의 반격이 좀 이제 시작이 될 네. 그 국면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저는 뭐 하이닉스도 물론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삼성전자도 아마 하반기에는 또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좀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의 뒷심을 좀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도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를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7월에 언팩 행사가 열리는데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우위를 좀 점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그래도 점유율이 좀 감소한 수치가 나타나고 있죠.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7월에 새로 공개될 폴더블폰이 얼마나 흥행할지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제 사실 안 그래도 네. 외부에 사진이 유출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폴더블 약간 테스트하는 네. 것 같은데, 그래서 모양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확실히 그 이제 플립형 같은 경우는 외부의 디스플레이가 이제 거의 전면을 차지할 정도로 커지는 것 같고, 이 힌지도 원래는 이 힌지가 예전에 U자형이 되게 잘 안 닫혔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금 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거의 꽉 닫히는 형태로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그 화면도 굉장히 커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거 가지고 카톡도 할 수 있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번에 흥행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 모델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모델부터는 여기 나온 대로 좀 변화가 생겼고, 아마 그래서 3분기 폴더블폰 출하량이 한 650만 대 정도 네.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에는 한 800만 대까지 예상하는데, 지난해 하반기가 900만 대였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거 합치면 지난해보다는 좀 한 600만 대가 더 많이 좀 출하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작년엔 좀 약간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렇죠. 올해는 이 모양도 좀 바뀌기 때문에 네. 좀 흥행 가능성 높다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모양을 보니까 더욱더 흥행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근데 스마트폰 시장 가면 이제 삼성전자도 생각이 나지만 애플도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네. 애플도 폴더블폰과 관련해서 특허를 신청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에도 진입에 좀 속도가 붙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 근데 이제 애플은 저도 네. 폴더블폰을 언젠가는 내놓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렇죠. 좀, 이게 약간 좀 네. 이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중심축이 비전 프로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XR 기기 공개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공개했는데 그게 사실은 누가 봐도 사용하기 지금 당장 쉽진 않아요. 그리고 좀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비싸고 무겁기도 하고 네. 2시간 이상 착용하기도 어렵고. 근데 아마 25년부터는 이게 좀 저가형 모델까지 출시한다고 하는데,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에 좀 집중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비전 프로가 나왔는데 또 폴더블폰까지 네. 하기는 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비전 프로가 어느 정도 좀 대중화되는 한 25년도 그 이후에 폴더블폰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폴더블폰은 삼성은 좀 주력으로 하겠지만 네. 애플은 좀 시기가 XR 기기에 좀 비해서는 좀 밀리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먼저 갈 것이고, 그리고 애플은 조금 시기를 뒤로 밀어서 폴더블폰 이제 출시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또 중국 시장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난 올해 3월이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기업에서도 폴더블폰으로 대대적인 공세 벌였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지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출격에 나선 상황 속인데, 그렇다면 폴더블폰 이런 부품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기업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폴더블폰에서 가장 이제 다른 부품에 없는 게 바로 힌지죠. 이렇게 네, 보시다시피 그렇죠. 이게 네. 접혀지는 거죠. 뭐 예전에 네. 흔히 경첩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있어야만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힌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예전에는 U자형 힌지를 썼어요. 이 네. 모양이 U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좀 단점이요.
이게 잘 안 닫힙니다. 끝에가 네. 좀 남고 약간 이제 주름도 좀 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 물방울 모양의 이제 그 힌지를 좀 채택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중국에 먼저 좀 채택이 됐던 건데 이걸 채택을 하면 꽉 닫히게 되고 또 주름도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만드는 업체들은 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기존 제품보다 단가가요. 한 40% 이상 또 비싸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보면 수익성이 훨씬 좋아지겠죠. 그래서 올해 아마 이 힌지 만드는 기업들은 작년엔 좀 부진했지만 네. 올해는 또 다시 한번 매출도 증가하고 단가도 올라가면서 좋은 성적을 좀 내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폰 부품과 관련해서 힌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테슬라 이슈네요. 슈퍼컴퓨터 도조를 생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뭐 전기차도 하죠, 로봇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뭐 슈퍼컴퓨터까지 내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음 달에 또 생산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런 슈퍼컴퓨터죠. 그렇다면 일단 이 컴퓨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7월에 이제 이게 양산이 들어간다고 네. 하는데 이 슈퍼컴퓨터 도전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슈퍼컴퓨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챗GPT도 사용하려면 이런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네. 서버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연산을 해가지고 네. 데이터 값을 보내주잖아요. 네. 근데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여기서 이제 연산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7월부터 생산 들어가서 근데 대신에 생산이 들어간다고 바로 이게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그 시간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로 예상은 하는데 이게 어쨌든 그 이 자율주행 전용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 테슬라 오너분들이 운전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양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거를 보내줍니다. 그럼 그 비디오를 분석을 해요. 이 컴퓨터가 스스로 네. 자기가 알아서 분석을 해서 네.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혼자서 열심히 연리를 네, 열심히 하는 거네요. 열심히 이제 네. 그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물이 아마 내년에 좀 나올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를 적용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첫 발을 떼는 거죠. 네. 이제 본격적인 자율주행을 여는 그 슈퍼컴퓨터가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 달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당한 좀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가 생산을 하게 될 도조가 자율주행과 관련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머스크 매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도조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대가 가속화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 주들도 좀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학습 속도가 이게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요거의 경쟁 모델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도 GPU 이용해서 네. 우리 지금 GPU도 자율주행이 다 들어가니까 AI는 GPU 쓴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걸 대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조입니다. 근데 이 도조가 GPU가 수개월 동안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거를 일주일 만에 학습을 할 수가 있대요. 수개월을 일주일로 네, 바꾸는 일주일로 거예요? 단축할 네.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만큼 뛰어난 거고 그만큼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준비를 잘했겠죠.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칩도 다 만들어요. 물론 이 칩은 아마 TSMC가 만들어주는 걸로 네. 지금 알려져 있는데 한마디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반도체까지 만드는 뭐 다 하네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건 좀 다 네. 하는 그런 괜히 또 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업이 아닌 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 좀 역량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좀 해야 되니까 네. 데이터 모아서 딥러닝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아마 이제 이게 테슬라의 FSD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네. 완전 자율주행 이제 그 모델명인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 자동차에 탑재하고 싶으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정도 돈을 주고 구입하면 네.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은 안 되죠. 법안이 그러니까 인프라가 갖춰지진 않았는데 그렇죠.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시기는 슈퍼컴퓨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내년 네. 하반기 정도니까 분명히 저는 이런 이제 시장이 내년에 열리면서 관련된 자율주행 시장 커지고 그러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하면서 가장 그 심혈을 기울인 게 카메라입니다. 네. 이 카메라를 통해서 눈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이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카메라 업종들 좀 보시면 좋겠고 이게 네. 자율주행 레벨3로 가게 되면 카메라 개수가 한 3개, 4개에서 10개로 점프하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걸 만드는 업체들 좋고 또 이 카메라를 만들어주는 장비 업체도 따로 있어요. 네. 그런 회사도 좋을 것 같고 또 차량용 반도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네.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네.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하는데 그러면 테슬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테슬라가 네. 이제 주문을 하겠죠. 네. 이게 아쉬운 게 삼성에 맡기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이걸 TSMC에 맡기는 거죠. 근데 대신에 네. 이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만 들어간 게 아니라 반도체는 기판하고 같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판이 바로 플립칩 BGA라는 네. 용어를 쓰거든요. 네. 여기 중간에 여기 나와 있네요. 있죠. 네. 네. 그래서 요걸 만드는 이제 업체들, 요거 이제 주로 하는 또 업체들도 있고 또 대만 업체들도 있는데 또 네. 한국의 업체들도 있으니까 네. 여기 들어가는 이제 플립칩 BGA 업체들 또 이스페타시스가 이번에 네. 사실 아시겠지만 그 챗 GPT에 그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맞아요. 제일 먼저 거론이 네, 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있잖아요. 것들이 또 네. 나중에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기판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기판 업체도 고려를 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키워드는 썸머 코어템이 부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최근에 증권가에서 하반기 의류 업종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류 OEM사의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키워드를 이번에 좀 처음 봤거든요. 고프 코어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패션업계에서 급부상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사님 이런 거죠 네. 지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네. 이제 증권사 한 애널리스트 분이 보고서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네. 저도 처음에 이 용어가 뭔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MZ세대분들 이 용어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전 MZ가 아니라 네. 몰랐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는데 이 고프가 네. 약간의 그런 이제 견과류 있죠. 네. 견과류 이제 우리 이제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밥 대신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건강식으로. 그거랑 논코어는 약간 이제 좀 엣지 있는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네. 평범한 듯 하면서도 약간 꾸안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한데 뭔가 어떻게 멋있는. 믹스 매치 느낌도 네. 나고요. 근데 이게 네. 보시면 이게 다 아웃도어잖아요. 네. 근데 아웃도어를 예전에는 이 밖에 나갈 때는 그게 등산할 때나 그렇게 입었지만 네. 야외 활동할 때 그냥 우리 일상복으로 잘 안 입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이걸 그냥 입고 다니세요. 굉장히 예쁘게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룩이 네. 지금 유행을 하는데 요걸 만드는 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미국의 룰루레몬. 네. 예, 흔히 요가복으로 레깅스로 유명한 그렇죠. 회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스페이스가 이 아웃도어 브랜드에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매출이 실제로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도 영업무역 같은 회사가 여기에 또 OEM 방식으로 납품을 네.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행이 일시적이면은 네. 이러다 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꾸준하게 특히 MZ세대 분들은 네. 이 꾸준하게 이런 소비를 좀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고프 코어룩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일부 테마로 볼 게 아니라 네. 이게 좀 구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트렌드가 아닌가. 앞으로 좀 추세로 보는 게 네,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굉장히 거네요. 또 이렇게 네. 입고 다니신 분들 예전에는 조금 봤을 때 네. 저거 뭐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봐도 사실 요즘에는 자연스럽잖아요. 제가 동네만 돌아다녀도 레깅스 입고 맞아요. 다니시는 분들 많고 저도 네. 잘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네. 대한 거부감이 예전보다 많이 완화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 이제 일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고프코어로 현상은 이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의류 OEM들은 당연히 이 현상의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좀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프 코어룩과 관련해서 의류 OEM 시장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란 긴 터널이 또 끝을 향해 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의류 소매 재고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의류 업황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물론 의류 업황이 지금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작년에 너무 이제 재고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도 기억하실 거예요. 나이키가 뭐 재고 줄인다. 네. 막 이래가 주가 급락한 적도 있었고 여전히 아직도 고생은 해요. 근데 적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실제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줄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의류 업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만한 네. 이슈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아마 일부 좀 재고 확충이 좀 시작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OEM사들, 우리 한국과 OEM사가 경쟁하는 기업들인데 네. 이 기업들도 실제로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하반기에 이런 이제 주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의 의류 OEM도 수주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수주가 급증한다. 영업무역은 네. 좀 달라요. 영업무역은 네. 이제 좀 다른 고프코어룩이기 때문에 네. 여기랑은 좀 결이 다른데 네. 이런 이제 캐주얼 의류 같은 거 있잖아요. 경기 민감한. 이런 의류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좀 재고가 있지만 네. 이게 이제 하반기 되면 조금 개선되기 때문에 그동안 안 좋았던 이 사이클이 약간 반도체처럼 조금씩 이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캐주얼과 관련된 우리 OEM 기업들도 우리가 수주 증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네. 좀 7월부터는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7월부터는 의류 OEM 기업의 수주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의류 OEM 업체들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고프코어룩이 앞으로의 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고 보실까요? 아 근데 영업무역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이요, 이 영업이익률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의 유일하게 의류 OEM 중에 이익률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 영업무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룰루레몬이나 네. 노스페이스가 주요 고객사인데 이쪽은 여전히 좋거든요. 매출도 잘 나오니까. 수주가 꾸준하기 때문에 이익률은 좋다. 그래서 같은 OEM 안에서도 어떤 아이템을 취급하냐에 따라서 좀 실적이 다르다는 거는 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무역 지금 PER이 4배인가 5배밖에 안 되거든요. 여전히 좀 저평가돼 네.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구조적인 또 성장도 가능하니까 업사이클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 한세실업은 좀 좋진 않았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고객사가 갭 같은 데거든요. 근데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죠.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엔 또 좋아지니까 좋아진다는 측면에서는 또 한세실업도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좀 내년까지 한번 좀 염두해 두시고 보는 것도 좀 괜찮다. 그래서 너무 2분기 실적을 보는 것보다는 하반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류 OEM 업체들 중에서도 영업무역은 조금 다른 결로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하반기를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또 이사님께서 여러 가지 섹터를 짚어주셨는데 이제는 또 염승환 이사님의 촉이 발동할 시간입니다. 그럼 7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증시가 좀 약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개별 종목 장세는 좀 계속 이어질 네. 것 같고 시장도 여전히 저도 하반기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하반기에 지금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좀 돌아서지 않을까. 네, 좀 계속 역성장이 그 계속해서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월달 20일까지 데이터는 플러스로 반전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최악의 수출은 지나가고 하반기에는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수출하면 또 경기 민감주한테는 저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 관련된 경기 민감주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예요, 사실. 네. 반도체 우리가 HBM 얘기만 했지만 사실 또 D램도 이 수출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사실 반도체가 네. 돌아서야 우리 수출이 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지 당연한 않을까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주고 네. 그래서 반도체가 좋을 때 수출 좋고 또 민감주가 같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반도체 대형주 계속해서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네. 또 경기 민감주하면 가장 먼저 또 떠오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업종. 맞아요. 여전히 수출 네. 잘 되고 있고 또 종합상사도 요즘에 계속해서 네. 좀 그 여러 가지 모멘텀들 뭐 워런 버핏이 일본에 상사주 샀다는 얘기도 네.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은 또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좋아지면 또 의류 OEM도 당연히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 좀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슈퍼컴퓨터 도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네. 경기보다는 큰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난 사이클은 아니고 적어도 저는 1, 2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한국의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 앱,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출시할 이 자율주행 차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한번 선정해 보시고 네. 관련된 기업들 전장 부품 관련주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쪽은 좀 장기 투자로 네.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가지 이슈 살펴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들 참고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저희 6월에는 서머랠리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좀 저물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7월장에 대해서 조금 서머랠리 기대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7월장은 지금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7월장에서 저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7월은 사실 이제 7월 20 며칠경으로 제 기억하는데 네. FOMC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마 금리 올릴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금리가 이번에 동결했지만 다음번에 네. 올릴 것이라는 전망. 근데 이제 전망. 금리를 네. 한 번은 올리는 건 지금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관심은 네. 거기서 끝나면 좋아요. 네. 이제 더 이상은 안 올린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러면 증시는 오히려 또 환호할 걸로 저는 좀 보여지는데 아니다. 연말에 또 모르겠다.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두 번 올릴 수도 있다는 네. 관측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증시가 좀 약간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유일한 고비 같고 네. 그거 외에는 특별한 뭐 이렇게 악재가 나올 만한 건 별로 없고요. 특히 이제 한 가지 또 변수는 미중 지금 약간 뭔가 화해 모드죠. 이게 네. 왜 중요하냐면 미중 간에 좀 화해가 있어야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중국으로 수출 들어가서 중국이 그걸 가지고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계속 제한해 버리면 네. 사실 근데, 중국에 저희 갈 맞습니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엄청 많은 비중은 예전처럼 아니더라도 네. 한국 수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갈등 해소도 좀 일부 필요합니다. 네. 재수출이라도 좀 나와준다면
한국의 수출 경기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매크로 상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닥은 한 2,520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고점 대비 한 5% 빠진 지점이에요. 그래서 내려올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좀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겠고 하반기는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천천히 오르는 네. 이런 좀 장세를 보고 있으니까 다만 지수 신경 쓰는 것보다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냥 업종과 네. 기업 어떤 걸 투자할까 이 고민이 좀 우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7월 장에서도 체크해 볼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FOMC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 미중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우리 시장은 계단식으로 움직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